여러분 안녕! 쇼핑을 또 했어요. 요즘에 여행을 또 엄청 많이 가시고 환율이 올랐다고 하지만 면세점에서 사야 싼 게 있거든. 술을 사야지. 화장품, 향수. 2024년 1월부터 이제 향수가 60ml가 아니라 100ml까지 면세가 된대. 50ml짜리를 두 개 사도 되는 거야. 면세점에서 이거 사 출발. 나 진짜 이 향수만큼은 내가 꺼내기 싫었어요. 프레데릭 발 향수죠. 진짜 이 향을 맡고 잊혀지지가 않았던 그 기억. 아, 포트레이트 오버 레이디. 그래서 향덕들에게는 포오레라고 알려져 있는 향수입니다. 원래 이 프레데릭 말 브랜드 자체가 프랑스 리치 향수인데 디올 향수를 설립한 분이 이 프레데릭 말의 할아버지예요. 가문이 달라. 그냥 향의 그 깊이가 다르고 재료를 정말 좋은 거 쓰는구나라고 딱 느끼는 향수예요. 벌써 지금 막 드릉드릉 오고 있죠. 너무 말이 길잖아 또. 얼마나 좋길래. 50ml 가격이 백화점가가 36만 8천 원이에요. 근데 면세에서 구입하면 25만 원대까지 나오니까 거의 10만 원 가까이 저렴하단 말이야. 무조건 향수는 면세지. 이렇게 사와야지. 내거 하나? 내거 하나. 이렇게? 호감 있는 남자가 이거 뿌리면 완전 잘할 것 같아. 나 미칠 것 같아. 나 사랑할 거야, 그러면. 샘플을 또 주시거든요. 너무 프레데릭말스러워. 막 말 한마디 예쁘게 하시면 두 개 받을 거 세 개 받고 세 개 받을 거 다섯 개까지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게 원래 장미 향수라고 하는데 장미하면 우리가 생장미만 생각하잖아. 얘는 느와르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미. 그럼 그 인센스 향이 나면서 블랙커런트라든지 파출리 향도 싹 아, 그 말을 형언할 수 없는 그 디올의 핑크 색깔 막 그런 장미 아니야. 블라썸 블라썸 막 여성 이런 게 아니라 느와르 장미래. 아니 장미 향수라면서 장미 향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사야 돼. 아니야 사지마. 나만 뿌리게. 이거 편집해주세요. 도라랑스 소라랑스 클라랑스의 네크림입니다. 백화점 정가가 16만원 근데 면세점에서는 14만원. 얼마 차이 안 나요. 최근에 15야 채널 거기서 정유미 님이 갑자기 막 이걸 목에 바른다? 아 누가 봐도 PPL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머 찐이 나온 게 이서진 님이 그걸 보다가 이거보다 빨간색이 훨씬 좋아. 나 빨간색 그거 10년을 썼어. 이서진의 찐팬이 나온 거지. 난리가 났어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제품. 요거는 주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르기가 좋은 제품이에요. 약간 탄탄하면서 부드러운 제형. 목은 피지선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유분지지 않아야 해요. 빨간 톤 같은 경우에는 하롱추출물이라고 해서 2024년에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항당화, 단백질이 당화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추출물이 들어가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크림, 아이크림, 상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썼는데 나이가 이제 한 살, 두 살 들어갈수록 필요하다라는 걸 어느 정도 느끼는 게 거기에 딱 맞는 텍스처랑 거기에 딱 맞는 성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건 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클라랑스가 제대로 좀 잘 만든 배합이었거든요. 묽은 수분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기름지지 않고 흡수가 딱 되는데 이걸 어디까지 발라야 되냐면 여기 밑에부터 시작해서 가슴 바로 위까지 이 데콜테 상반신을 다 발라주면 돼요. 피부가 어떻게 되냐면 유연한데 탄탄해요. 성분을 정말 잘 쓰는 게 허브 성분에서 추출하는 그 유효 성분이 어마어마하고 그 허브가 예전부터 비건으로 배합을 만들어서 어쩜 이렇게 활성화 성분을 잘 만드는지. 얘는 선물용으로 너무 좋고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네크림을 한번 시도해보겠다 하신다면 이 제품이 입문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세점 가면 선물로 또 많이 사시는 게 립밤, 디올. 아휴 너무 흔하지. 진짜를 보려면 이걸 사야지. 나부르케. 아니 이거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큰 딱 풀 사이즈 아니에요. 스웨덴 브랜드죠. 북유럽 브랜드라서 정말 성분이 완전 A급. 그 어떤 화학적인 성분 들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느낌.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샀을 때 15,000원대에 샀었어요. 근데 공식 몰에서 19,000원대 정도. 근데 그 정도 차이가 10개씩 사면은 꽤 되는 차이거든요. 선물용으로 사기 너무 좋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게 뭐야? 어머. 근데 향이 되게 미세하게 아몬드 향이 약간 날랑말랑 그런 느낌. 그래서 한 번에 바르기 너무 좋아요. 이게. 이렇게 바르기 좋고 손이 많이 틀 때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보습력도 진짜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딱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다라고 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써고 나면 이게 좋은 거였구나. 면세에서 꼭 사야 되는 화장품 브랜드 랑콤. 백화점가랑 차이가 많이 나죠. 특히 그 중에서도 썬 제품이 19년 연속 1등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면세 가면 사는 게 랑콤 UV 엑스퍼트 BB 컴플리트. 백화점가가 98,000원, 면세가가 57,000원. 많이 나죠.
빨간 것들을 잡아주는 초록색의 베이스, 다크닝은 잡아줄 수 있는 약간 보랏빛의 그런 베이스들이 섞여서 이런 컬러가 바르면 막 흑빛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바르면 오히려 웬만한 잘 안 맞는 파데 컬러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예쁘죠. 엄청 자연스러워. 쫙 펴발라지고 밀착이 쫙 막 바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톤업이 좀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비비 써보세요. 이상해. 펄이 안 들어가 있는데 펄이 들어간 것 같아. 이야, 피부 진짜 좋다. 모두 발랐어, 오늘.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베이스가 파데도 아니고 얘인 거야.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건 요즘 트렌드가 아니지만 진하게 안 하기 위해서 좋은 파데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 파데를 찾기란 너무 힘들잖아요. 비비라는 또 다른 선택권이 있었다라는 거를 저는 이 랑쿤 비비를 쓰면서 좀 느꼈거든요. 베이스로 까는 것처럼 깔고 이 위에 파데를 얹잖아요. 다크닝이야. 정말 좋은 비비는 다크닝이 없는 비비거든요. 아, 이거 퀄리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맥 마스카라. 근데 마스카라 중에서 이거 약간 꿀템인데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갖고 왔어요. 맥 익스텐디드 플레이 기가 블랙 래쉬입니다. 정가가 백화점가 32,000원인데 면세에서 24,000원대. 그러니까 이건 취향의 차이인데 마스카라가 되게 풍성하게 공작새가 된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마스카라는 깔끔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섬유질이 엄청 많진 않아요. 액을 뿌리에 이렇게 묻혀놓고 하나하나 빗어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속눈썹 붙인 것 같이 돼요. 초보자가 쓰기 너무 좋은 제품이죠. 안 뭉치니까, 안 번지고. 나 너무 좋아하잖아. 거의 한 10년 쓴 것 같아요. 저는 언제부턴가 아이라인에 힘을 주는 것보다 속눈썹에 힘을 주는 거 훨씬 더 좋아하게 됐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 아이라인을 한 것 같은 느낌. 얘가 이름이 기가 블랙. 블랙이 완전 진한 블랙이거든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아이라인 대신해서 쓰기 너무 좋은 제품. 단종되지 말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면세점 난리템. 얘는 궁금해서 한번 사본 제품이에요. 주이셀이라고 하고 여기에 한 박스에 다섯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아래 위가 있죠. 패드까지 들어가 있어요. 패드로 한번 닦아주고 난 다음에 아래 위를 붙여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한 박스에 다섯 세트씩 두 박스를 해서 38,000원에 팔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면세점에서는 21,000원대. 원래 정가는 한 장당 9,000원짜리. 면세에서 사면 한 장에 2,1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면세가 훨씬 싼 거죠. 팩은 우리 여행 갈 때 필수고 평소에 마스크팩 안 하면서 여행 갈 때 꼭 챙기죠. 때밀이처럼 생겼어. 엠보면 부드러우면 닦아. 부드러워요. 뭐 각질 같은 경우는 요 엠보면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에 게 나옵니다. 에센스가 흠뻑 들어간 시트. 왜 이렇게 짧지? 마치 그런 거죠. 난 분명히 5 사이즈가 맞는데 5 사이즈가 작아. 너무 짜증나는 거 뭔지 알지? 에델바이스 켈러스 배양 추출물이라고 해서 손상받은 피부에 좋은, 그리고 메인이 나이아시나마이드. 안색이 밝아질 수 있는. 밑에는 또 크림 타입이에요. 엄청 두꺼워요. 처음에 이렇게 봤는데 뭐지? 여기 또 코를 끼는 것만. 이렇게 해서 턱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올려주면서 붙이는 타입. 그럼 뭐 찰떡은 아닌 느낌? 내가 이러고 거울 봤는데 너무 킹받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내려 봐봐. 밑에 게 무거우니까 위에 걸 자꾸 끌어내려서. 그래서 떼고 났더니 촉촉하다. 9,000원에 한 장이라면 나는 무조건 안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2,100원이면 산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추천템이지? 이제부터 여행 갈 때 나한테 필요한 필수품. 이것까지 준비는 잘 안 해가시기. 내가 준비했어요. 놀러 갈 때마다 나는 진짜 머릿결이 진짜 미친 수세미가 돼요. 얘는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심지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여행하기 딱 좋은 사이즈. 바디럽의 여행용 미니 필터 샤워기예요. 가격이 29,900원까지는 나오는데 면세에서 사면 17,000원대. 얘는 여행 갈 때 준비를 못 하셨다면 면세점에서 사기를 완전 추천. 이게 다 표준 사이즈래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닫고 탈수판이 압이 약하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여기 필터가 나오죠. 필터가 유럽용이 있고 국내 숙박업소 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녹물이라든지 불순물, 노폐물 제거해주고 유럽 같은 경우 석회물이 많으니까 그 용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거예요. 여행 갈 때 또 하나의 필수품, 목베개. 비행기를 오래 타다 보면 나의 인내심의 한계에 대해서 막 돌아버리겠어. 막 목베개는 필수인데 좋은 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얘가 랭킹템에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디자인도 괜찮다. 안에가 묵직한 게 메모리 폼이에요. 빨 수 있는 거. 이쪽은 목을 받치면서 여기는
통기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거라고 하네요.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침을 잡고 그러니까 겉에는 어떤 거나 커버가 있는데 안에 속커버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좋은 저에게는. 얘를 이렇게 해서 얘를 여행 갈 때도 쓰는데 자세를 잡아주는 게 딱 있어서 명절 같은데 오랜 시간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무실에서 컴퓨터 앉아서 추천. 가격이 그냥 사면 59,000원, 면세서 사면 33,000원대. 얘는 무조건 면세 꿀템이에요. 압박 스타킹 슬림워크 야간용 강 압롱 압박 스타킹입니다. 일본 여행을 가셔서 시중에서 사도 일본보다 싼 게 우리나라 면세점. 올영에도 뭐 2만 원대 뭐 이렇게 팔고 일본 현지에서도 그 정도 가격인데 면세에서 사면 15,000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압박 스타킹은 점진적 압박. 그냥 무조건 조이는 건 안 된다. 넣었다. 여기 뒤꿈치를 딱 맞춰라. 그 다음에 쭉 올려라. 여기까지 쭉 올라간다. 무릎을 맞춰라. 딱! 처음에 신을 때는 이게 압박이 될래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한 10분 정도 있으면 온다 온다. 다 공학적인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안한 듯 하면서 잡아줄 땐 잡아주고 너무 조이지 않아서 막 당장 벗고 싶거나 이러지 않아서 이런 걸 압박 스타킹이라고 하는 거구나. 여행 가셨을 때 신고 주무시는 거죠. 얘는 15,000원이니까 사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립밤 말고 다른 걸 선물하고 싶다면 아시아죠. 싱가포르에서 사시는 것보다 면세가 더 싸요. 우리나라에서도 36,000원 정도 아니면 조금 싸게 해도 31,000원 정도인데 면세에서 사면 25,000원대로 살 수 있거든요. 선물로 받았을 때 야 너무 좋아하잖아. 그리고 주는 사람도 커피계 에르메스라고 하니까 제가 추천하는 향이 오리지널 1910 향, 선물하기 좋은 향이 이 두 가지. I love 파리, 그 다음에 밀라노 모닝. 임산부들은 디카페. 아 밀라노 모닝은 뭐 불멸의 베스트셀러죠. 와, 여기 패키지 골드 딱지 이런 감성 이런 게 또 여기 약간 다크 초콜릿 브리오슈 그러니까 헤이즐넛 향. 호불호 없이 여성분들 너무 좋아하는 향이고 아일러브 파리 같은 경우는 베리랑 견과류가 좀 들어간 향이거든요. 향수보다 좋아. 얘는 조금 산미가 있는 느낌인데 상콤해요. 연세에서 생각나서 커피계 에르메스 오다 주웠다. 그리하여 면세제템을 쭉 추천을 해보았다고 한다. 설이라든지 뭐 명절 때 요즘에는 여행을 또 많이 가시잖아요. 그럴 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영상 맞죠?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요, 구독,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면 안 될까요?